동시호 가족들의 센스, 재치, 유머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퀴즈도 풀고 추억 토크도 나누고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푸짐한 선물은 덤이고요. 월요일은 쇼타임! 쇼타임은 한 번 더 맞춰야겠다. 그러니까요. 자, 허지웅 씨의 새 코너가 생겼고요. 더불어 우리 새 가족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분들이고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 송우진 씨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위스로우입니다. 첫날이니까 격한 환영.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뵀었어요. 네. 허지웅 씨가 출연하셔가지고 라이브 들려주시고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부터는 게스트가 아니라 가족으로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때 공개 방송 이후로 예, 송우진 씨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두 분이 약간 대면 하시나요? 네. 잘 맞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 팀에서 진쌍, 호진, 우진, 아~ 진이 두 개, 진쌍으로 아. 활동하고 있는데 결성한 지 꽤 돼가지고. 그때 공개 방송 이후에 굉장히 그 산모했습니다. 아, 그래. 마음속으로 아, 이 방송 좋구나. 되게 좋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불러 주셔야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꿈이 실현됐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스위스로 분들 오셨을 때 너무 이제 느낌이 좋아 가지고 네. 아,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는다 싶 네. 좋겠다 싶었는데. 네. 아, 가족에 대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때 좀 편견이 사라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예. 허지웅 씨 잘 모르니까. 예. 왠지 그런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본인도 아. 아실 것 같은데 좀 까칠할 것 같다. 아, 본인도 아실 것 같은데 되게 무서웠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어떨까 예. 그랬는데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예. 네, 그러니까. 편견 그런 편견이 사라지는 네,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깨야죠. 네. 우리 김민준님께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 짧고 굵게. 네. 문시은님께서는 스위스로 만나러 허지웅 씨와 첫 방문 했어요. 5개월 아이도 맘만 먹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호진, 우진, 투진 오빠들과의 시간 너무 기대되고요. 점심밥 하는 것도 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즐겁게 듣는 시간 될게요. 해주셨고요. 네. 김혜민님은 갑자기 제 방 창문형 에어컨이 떨어져서 박살났거든요. 어? 기분 꿀꿀한데 우리 스윗 오빠들 보니까 기분이 다 풀렸어요. 저런 사람 참 단순하죠. 어떡해요. 천문형 에어컨이 또 어이구. 깜짝 놀라셨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설치하려면 골치 아픈데. 아, 0560님 안녕하세요. 스위스로 오빠들의 고정 게스트 소식에 첫 방문했어요. 월요일 날 이렇게 스윗 오빠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슬비님은 옹디가 막내네요 하셨는데 네. 제가 막내예요? 막내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그냥 동년배. 예. 친구. 예. 잠깐만. 예. 동년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 공개하시죠? 아, 그럼요. 호진님이 예. 75년생. 뭐라고요? 호진님이 아이고야. 아, 제가 79니까. 아이고. 예. 아, 근데 이게 텀이 예. 기분이 좋네. 네. 757779. 네. 그러네요. 공차가 2인. 네. 아, 그러니까 아, 좋네. 비슷한 시기에 학교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러니까요. 사람들. 네. 아, 아무래도 이게 이 코너에서 추억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네. 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에서 했던 그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 DJ이기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라디오 진행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하죠. 네, 많이 하고 그러니까 라디오 나오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오늘도 이렇게 호진이 형이랑 둘이 이렇게 게스트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좀 뭔가 설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도 설레요. 예, 저희가 이제 동년배다 보니까 예. 그 라디오 키드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때 좀 황금기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유명한 방송도 많았고 예. 그걸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로망. 꿈 이런 건 계속 있죠. 이런 저기 업을 갖게 된 이상. 예. 그렇군요. 여기서 다 펼쳐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자, 미리 도착한 문자 메시지들이 있는데 네. 한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호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3720님께서 호진 오빠는 TMI로 유명하잖아요. TMI,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할 때 타블로 씨가 투머치 이노진이라고 아닌가? 하여튼 팬분이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투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투머치하대요. 네. 저보고. 그래요? 금방 아실 텐데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좀, 아, 좀 과한데 약간. 네, 네. 그래서 오늘의 TMI도 알려주시고요. 우진 오빠의 TMI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거 한번 TMI 들어가 볼까요? 우진, 뭐 있어요? 우진님 TMI가 있나? 우진님 TMI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호지웅 네. 씨가. 뭐가 있어요? 아, 저는 TMI는 호지웅 네. 씨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어요. 어, 정말요? 예. 저에 대한 알고 싶어서. 저에 대한 공부요? 예. 예. 셀럽은 일단 노출된 것도 많고 예. 이렇게 리스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뭘 네. 알게 되던가요? 송우진, 우리 멤버 송우진 쟤랑 예.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우진 씨랑 저랑 비슷한가요? 결. 어, 그래요. 사고의 결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을 언급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비슷하구나 생각했어요. 아,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시니컬해 보인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듣는 타입이라. 아, 그래요? 아. 네. 아마도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네, 거기에 평가되기로는 네. 뭐 직설적이다. 오. 그리고 해안이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무대에서 볼 때는 우진 씨 이렇게 네. 막 그 뭔가 그렇게 그런 인상으로 그렇죠. 안 보였는데. 아무래도 저희 하는 음악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다른 캐릭터라고 하죠.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나도 이렇게 두 번 언급했으니까 빨리 나도 뭐 해줘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해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차차 그거는 저기는 나한테 편견이 있었다고 그러고. 아니요, 그 차차 그거는 알아가도록 하고요. 야, 이렇다니까. 저보다 훨씬 굉장히 네. 뭔가 그 삐뚤어지고 네. 예 많이 시니컬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느끼기엔 둘이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 안 돼. 그래서 저도 저희 송우진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지웅 씨랑 잘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가 끌리는 이유. 또 다른 분들 사연 볼게요. 김가영님께서 예. 와, 스위스로 너무너무 팬이에요. 허지웅 씨와 뉴 패밀리가 됐다는 소식 듣고 반가워서 사연 남깁니다. 정말 반가워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고릴라 아이디까지 만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네.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었고 우리 갈 길이 뭐니까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 잠깐 해드리면요. 2부에서는 퀴즈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년 전, 10년 전 그땐 그랬지 이렇게 그때 유행했던 것들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당시의 노래들도 함께 들어볼 거고요.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릴 겁니다. 3부에선 상담쇼고요. 아주 뭐 사소한 고민부터 연애 상담까지 다 좋으니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쇼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추억 토크라 우리 두 분의 네. 리즈 시절 음흠. 예전의 리즈 시절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학창 시절을 같이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내서 예. 그때 군대 가기 전에 한참 같이 놀았거든요. 아~ 엄청 놀았어요. 그때 재밌는 일도 참 많았고 재밌는 만남 예, 그러니까 재밌는 만남 참 많았는데 그 그때가 만남. 그때가 참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네, 그런 기억이에요. 매시 매초가 즐거웠어요. 그게 대충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90년대 초반? 말이죠. 90년대, 90년대 말. 말. 네. 그렇군요. 여기서 선 그을 수 있겠다. 저는 98학번이라서 나는 금방 군대 갔다. 98이랑 같이 다녔어요. 98이랑 같이 다녔다고 거짓말하지 마. 98에 다녔어요. 아, 저 군대 갔다 와서 00이랑도 같이 다니고 00 애들이 저 졸업시켜주고 이랬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세기 말. 저 선 그네. 알겠습니다. 비슷하구만. 정말. 비슷한 걸로 대충 정리하고 자, 오늘은요.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추억여행 바로 2005년입니다. 네. 2005년? 2005년 하면은 스위스로 오긴 굉장히 네. 의미 깊은 해죠. 그렇죠. 인생이 2005년 전과 2005년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위스로가 데뷔했던 해. 그렇습니다. 요때 기억 혹시 나는 거 있으세요? 특별한 기억? 그러니까 데뷔하고 싶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고 드디어 꿈을 이루어서 첫 무대도 갖고 이랬는데 그닥 그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2005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바쁘게 지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바빴던 한 해. 그때 데뷔하고 나서 좀 생각나는 재밌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었어요. 예. 신인들을 1대1로 불러가지고 예.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대결? 그냥 노래해가지고 이렇게 형치자들한테 어떤 그런 참여를 받아서 그게 안 나오면 예. 떨어지고 되게 정말 역적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라디오가 아니요 그때
뭐 케이블 방송. 아~ 네, 저희 KMTV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언급해도 되잖아요. 없지 지금. 네. 아, 진짜 예. 그쪽에서 맞아. 하는 방송이었는데. 아, 독한데 방송이 아주. 네. 그때 뭔가 방송들이 다 약간 독했던 것 같아요. 다 독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오디션의 시작이었어요. 아, 오디션 프로그램. 맞아. 그 다음부터 줄줄이 알사탕으로 계속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문 두드리고 계속 상 타고 막 저희가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에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뭔가 다 잔인했어요, 약간. 예, 맞아요. 예. 예. 데뷔곡이 스윗소로우. 스윗소로우. 저희 팀 이름과 똑같은 스윗소로우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타서 2004년에 타서 2005년에 데뷔하는. 야, 되게 멋있다. 로얄 로더죠. 유재하가 요새 대상을 받았던. 네. 멋있다. 말 나온 김에 네. 짧게 한 소절 한번 들어보자. 그런 나를 여태 비웃던 속든 바람 이젠 아니라 애써 던진 기억. 예. 예. 어디 안 가는구만. 아, 너무 좋다. 네, 발라딕하게 했네요. 아, R&B하게 했어요. 발라딕. 네, 네. 당시에 스윗소로우 노래 말고도 또 굉장히 핫했던 곡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때는 저기 작은 홈피. 아, 예. 그게 되게 유명했어서. 아, 이거 그냥 말이 됐었는데 이제 또 다시 뭐 부활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네. 홈피로 가야 되죠. 이게 맞죠? 작은 홈피로 하지 뭐. 네, 네, 그래요. 작은 홈피. 그래서 더 음반 시장에 좀 활력이 돌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배경음악으로 걸어놓고 자랑하고. BGM 시장 있었지. 네, 도토리로 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무리 생각해도 난더룰이 무슨 한 달에 뭐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거기 초청 받아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아무리 생각해도 난더룰 말고도 뭐 이지의 응급실이나. 아, 잠깐 이지의 응급실이 뭐지?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맞죠 이거? 그 노래방 그 애창곡인데 저 보세요. 이 노래방.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그거구나. 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아까 타령하는데. 따라디단다라다. 아, 그거. 이 노래 몰라. 기억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소몰이 창법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유행이었고. 그럼 그런 곡들도 많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때 정말 히트한 노래가 버즈의 겁쟁이. 겁쟁이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약간 빚쟁이랍니다. 이렇게 막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막. 진짜 플라이 투 스카이의 그 소몰이 네. 창법도 유명하고 BMK의 BMK 누나의 그 꽃 피는 봄이 오면 이 노래도 있고. 꽃 피는 봄이 오면 이때구나. 무슨 노래예요? 근데 방금은 뭐 부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꽃 피는 봄이 오면 이 노래 아니지 않나? 네. 그거 아니야. 찰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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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쇼니까 이렇게 오답도 살짝씩 들려드리면 여러분들 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 SG 워너비가 특히 또 이때 굉장히 인기였고, 아, 그렇죠. 뭐 살다가 쇠아벌 살다가, 맞아 맞아 맞아, 살다가 살다가 나 지칠 때, 뭐 가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잖아요. 그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죠? 동년배. 어, 기억 오케이. 안 나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퀴즈를 내드릴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어, 월요일은 쇼타임. 네. 퀴즈쇼 첫 번째 퀴즈 드릴 텐데요. 네. 호진 씨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자리 걸음, 사랑스러워,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어. 이 세 곡이 연달아 초히트를 치면서 모든 음악방송에서 1위를 거머쥐고 30관왕을 달성한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나 전혀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힌트 보니까 알겠다. 자, 이게 MZ세대는 이분을 런닝맨에서 이름표를 잘 뜯는 운동중독, 30대는 엑스맨에서 윤은혜 씨와 당연하지 게임을 했던 운동중독, 40대는 그룹 터보의 멤버인 운동중독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가수는 누굴까요?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돈가스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또! 이 노래는 요새 그, 그 당시에 윤은혜 씨와 진짜로 사귀었었다 아니다. 요 말이 좀 요새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예. 너튜브에도 보면 이렇게 예. 그런 것도 나오고. 진짜였다. 그때 네. 윤은혜 씨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기는 되게 그때 힘들었다고. 오. 오, 그러셨었는데.
근데 뭐 아, 지금 생각하기엔 김종국 씨 너무 멋있죠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예. 네. 그랬습니다. 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 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듣고 왔고요. 첫 번째 퀴즈였어요. 제자리 걸음, 사랑스러워,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 세 곡이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2005년도 모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던 가수 이름 정답은 바로 누구죠? 김종국. 아, 김종국 씨였습니다. 자, 김미선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세 분 케미가 잘 맞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김미선님, 0704님, 1922님, 4720님, 1298님 다섯 분 돈가스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종국 씨가 2005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네. 2000년대를 전체를 통틀어서 한 해 최다 1위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세 곡이 연달아서 빅히트를 한 거네요. 그 당시에. 2005년도 당시 이제 장동민의 그까이 거 그까이 거 장막 대충 뭐였지? 정확히 뭐였지? 그까이 거 뭐 그냥 아닌데 그까이 거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거야. 김숙 씨의 요건 뭐였지? 4천만 땡겨주세요. 이거 맞아? 맞아요. 그 노래도 있었어요. 4천만 땡겨주세요. 짝짝짝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이거 난 도저히 모르겠다. 양세형 씨. 아니 몰라요? 호이자. 호이자, 호이자 이놈아. 호이자, 호이자. 쭉쭉. 뭐. 화산고라고. 화산고. 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죠. 맞아요. 다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그 무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다른 유행어들 있었어요? 우진 있어요? 저희가 좋아했던 거는 이때보다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희한하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희한하네 재밌지? 웃겼어! 네. 희한 웃겼지? 그거 하면 다 뭐 되게 엉뚱한 그런 걸 하고 희한하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참 저희끼리 엄청 좋아해서 맞아.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곧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요 2부는 진짜 월요일 2부는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유행어들 잠깐 언급했죠. 이 유행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던 유행어였습니다. 안구에 습기가 찼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 눈물 나올 때 쓰는 이 유행어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혹시 힌트? 힌트 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아,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가장 대표적인 말 줄임. 이거 요즘도 쓰나? 요새 안 쓰죠. 요즘 안 쓰나? 요새 쓰면 나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 진짜요? 쓰면 아저씨. 쓸 말이 없어져요, 갈수록.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45나 무료인 고릴라로 주관식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섯 명 꼽는 건가? 예,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요 유행어를 직접 퍼뜨린 분이에요. 지상열 씨. GCM 데프콘의 Must Have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 내 랩 스타일은 하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아,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아,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은 쇼타임. 스위스로의 이노진, 송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아, 앞서 두 가지 퀴즈 드렸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안구에 습기가 찼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 눈물이 나올 때 쓰는 유행어였고요. 2005년도 유행어죠. 정답은 뭐죠? 안습. 안습. 안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들 4000 핸드폰 뒷자리 4000 맞나요? 맞죠? 4000 그리고 이상나님, 김선영님, 정정희님, 8554님 축하드립니다.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디퓨저. 네. 이 4000번님께서는 정답 안습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약간 찔린 거야. 아 이거 알면은 이제 나이 든 건가요 하면서 완습 완전 OTL이네요. 아니야. 이 진짜 나이 든 거는
이 말을 아예 기억을 못해. 아니 그 정도는 어제 오늘 다르거든요. 나머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정혜림님께서 예. 추억 돋는당 호진홍 우진홍 입담도 잼나고 네. 옹 이런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옛날 그거야. 7981님 아 이 코너 재밌네요. 세대가 맞아서 그런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김재숙님은 안습 이거 비슷한 부류로 엉땀도 있는데 엉덩이에 땀 찬다. 기억난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줄이는 거 예. 저는 되게 뭐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언어가 되게 풍부해지는 느낌이라잖아요. 최근에 뭐 줄인 것 뭐 또 뭐 있지?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네, 줄이는 네, 게 안 네. 줄이는 정도 차는 게 더 빠르겠다 차라리.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한편에서는 아마 뭐 언어 파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더 다원화되고 언어가 되게 다채로워진다고 좋아한다는 그 언어학자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엉덩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예. 그 차에 예. 엉따. 나 그거 너무 귀여워. 엉뜨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엉뜨라고 쓰지 않나? 네. 나 그거는 적절하게 그거를 대신할 말도 사실 잘 없고 히트, 엉덩이 히터 좀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좌석 히터 이상하고 엉따 엉따 되게 귀여우면서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름에는 뭐야? 차갑게 해주는 건 뭐야? 엉냉? 엉쿨? 뭐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엉차? 아 저래서 투머치구나. 엉쿨톰 아저씨. 아 귀엽다. 엉쿨.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혜리님께서 야 안습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고 이런 거야. 예, 예. 결국 이제 세대는 계속 바뀌니까. 네. 요새는 그 대신에 무슨 말을 쓸까 뭐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네. 요즘 뭐 안습 그냥... 대신에. 킹받네 아니야 킹받네.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멋있다. 많이 쓰고 눈물 난다는 표현이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작진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네. 알려주세요. 아 정혜림님 진짜 아 정혜림님 오빠들 줄임말 안무랑궁 아시나요 이렇게.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시나요? 아 이거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안무랑궁 모른다고요? 네. 정혜림님이 너무 누나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혹시 읽고 있는 유행어? 유행어 뭐 특별히 있나요 요새? 저는 뭐 아껴야 잘 산다. 아껴 가성비. 가성비 이런 거 저희 회사 멤버들한테 항상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멤버들에게 죄송합니다. 숙연해지네요. 회사 네. 비품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껴. 가성비야. 알겠습니다. 아 2005년. 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2005년도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취자들도 다 이제 더 젊고 어렸을 때인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갈 수 있으면 뭐 하실 저도 거예요? 그래요. 저도 가서 더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2005년이면 데뷔할 때인데? 예. 그때라도 무슨 공부? 어? 음악 공부 뭐 이런 거요? 네, 음악 공부나 뭐 사회 공부나 더 사회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아 너무 빨리 데뷔해서 사회 공부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니 저 서른에 데뷔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미안해요. 말을 하면 할수록 구렁텅이 빠지네. 그때로 돌아가면 예 주식 사야죠. 아 주식이다. 아저씨 같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긴 예. 해요. 그래요. 자 우리 앞서서 퀴즈쇼 만나봤다면 3부는 상담쇼로 함께 할 텐데요. 네. 아 이 코너도 제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내 주변에 밉상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남자친구 거짓말 알면서도 넘어가야 할까요? 공개 고백은 어떻게 담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연애 상담 뭐든지 좋으니까요. 다양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리 푸짐한 선물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이런 종류의 이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고민을 이렇게 그 털어놔본 적 있으세요? 요새 저기 고민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밤에 이렇게 산책을 제가 좀 요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킥보드와 자전거 때문에 아 진짜 볼 때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을까? 킥보드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고 예.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참 이제 산책 저도 한참 많이 다닐 때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저도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을 지어서 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서신 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꼭 앞에 서면 소리 질러요. 꼭 그래 어디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지시등 들고 네, 이렇게 네, 네.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네. 아 그래요. 네. 아, 아. 고압적.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공무 수행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 그렇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쭉 열지어서 가시는데. 어 뭘까라는 생각이 이제 가끔 들었던 기억이 네. 나요. 저는 요새 그 뭐 아무래도 뭐 법은 횡단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만 맞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킥보드가 아무데나 막 버려져 있는 거를 이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민입니다. 맞아 맞아. 네.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네, 좀 공부를 자주 하시는. 그렇습니다. 우진님 타입을 내가 이제 슬슬 이해하시죠. 네네. 제가 볼 땐 둘이 똑같아요. 아 그래. 잘 만났다 싶네요. 네. 아 호진님은 저는...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약간. 아니요, 엄청 많아요. 아, 걱정 엄청 걱정 많이 하는 네. 스타일이라서 어떤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오, 그래요? 사서 걱정을 많이 해서 최근에 가장 사서 걱정한 거 내일. 아 내일이요? 그냥 내일이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사연으로 갈까요? 슬프다. 네. 아 슬프다. 네. 내일은 컨디션이 좋기를 뭐 이런 건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398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은 함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음악 주세요. 저는 사회생활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신입사원입니다. 요즘 인생 최대로 큰 고민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속이 터지는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슬슬 배고픈데 벌써 점심때구만. 아침에는 된장찌개 먹었으니 점심에는 김치찌개로 할까? 아 주말인데 다들 점심은 뭐들 먹나? 아이 부장님 제가 김치찌개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아시고. 정말 역시 우리 부장님 센스가 넘치셔. 저는 김치찌개로 하겠습니다. 아 내가 또 우리 호진 씨 마음을 읽어버렸구만. 그래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로 가보자고. 좋습니다. 김치찌개 고고씽. 이 모든 대화가 주말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믿겨지세요? 주말에 사실 주중에야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말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급해 급하다고 다들 지금 당장 5번 채널 틀어보게나. 아주 저 드라마가 사람 홀리게 하는 매력이 있단 말이지. 정말 우리 부장님 진짜 안 그래도 어떤 드라마 봐야 되는지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었는데요. 아, 저 오늘부터 정주행하겠습니다. 야 벌써 주말이 끝나가다니 시간 참 빠르다 빨라. 아, 저 그나저나 월요일 구내 식당 메뉴 아는 사람? 아, 요즘 같은 날 시원한 냉면 나왔으면 좋겠구만. 안 그런가? 그러게요. 우리 부장님의 메뉴 선택 정말 탁월하신데. 아 멋져 부러. 재밌는 유머 발견. 다들 배꼽 빠질 준비들 하시고. 자자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는 어디일까? 정답은 분당. 아이고 왜야. 나 이거 잠깐 왜 재밌지? 나 이거 재밌는데. 끝났다, 이 부장님 호감이야. 자 갑니다. 부장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진짜? 제 배꼽 이러다 진짜 영영 못 찾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야 분당이래. 진짜 너무 웃긴다. 아이고 배야. 아유 나도 이거 보고 한참 웃었단 말이지. 근데 지웅씨 반응은 영 안 좋은데. 그래 지웅씨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아무 말도 없고 반응이 왜 그래? 아 그 재밌어요. 아우 너무 재밌네요. 다음에는 내가 지웅씨 맞춤 개그로 준비해보겠네. 하겠다 진짜. 바람이 귀엽게 부르는 데 동네는 분당. 나는 사라진당. 업무 지시라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부도 좀 떨고 직장 상사 기분도 좀 맞추고 그래야 하는 건 아는데요. 주말까지 단톡방에 대답을 해야 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내인데요. 무음을 해놓을 수도 없고요. 저요? 어쩌면 좋을까요? 부장님이 너무 밉습니다. 미워요? 아 그래요. 아...
이런 스트레스 있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문화 충격이었어. 왜? 주말에?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어머. 그 아마 이제 그거의 요즘 분위기, 요즘 버전인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그 가족 같은 분위기. 에이.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에이. 그런 것 그런 회사 문화의 2022년 버전이 아닌가. 아 근데 예전에는 좀 많았다고 들었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랍고. 그러니까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말에 그러니까요.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자기 일상 네, 네, 네. 취미생활 같이 하자 그러고 계속 이제 단톡방에 네. 예, 뭐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또 예약이 여기 네. 대답 안 달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비교가 되잖아요. 네. 아까 저기 나왔다시피 우리 호진 사원 같은 경우는 네. 엄청나게 그 아부를 잘하고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원이 있는 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비교가 되니까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톡방에서 네. 나만 혼자 대답을 안 하고 있거나 나만 혼자 안 읽고 있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그 안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맞네요. 부장님한테 내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제 성격 같으면은 똑같이 연기한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심지어 분당 좋았어. 분당. 바람이 귀엽게 부는 소리 분당. 아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인데 너무 좋은데. 옛날에 나 장클로드 분당도 너무 웃겼잖아. 귀여워. 근육질이 귀여워 보여. 문시우님이 넘쳐서 정주왕. 아까 호진 씨가 읽다가 조금씩 발음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호진 오라방 입 좀 더 풀리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인데요. 첫날이기도 하고 아우 마스크 진짜 이거 좀 답답해. 이거 벗으세요. 두 분은 벗으셔도 돼요. 아 근데 말 나와요. 에이 내가 말 나온대.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알겠습니다. 2985님께서는 75777979년생 오빠님들 너무 웃긴다. 호응해 주니까 주말에도 연락하는 거예요. 사연. 예. 평일에는 어쩔 수 없지만 주말에는 모두 답변하지 말자고 이렇게 단합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 월요일 걱정될 것 같은데. 단합이 안 돼. 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너무 자기랑 안 맞는 성향의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직장 우리 동료들 중에서. 네네. 맞아요. 그리고 편이 걸려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나만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단합을 해가지고 부장님의 개그에 반응하지 마 이런 거를 어떻게 단합을 하겠어요. 네. 아예 정말 나는 무시하겠다.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이중 계정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예 일적인 계정은 아예 보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거는 정말 좀 멘탈이 강하신 분이 멘탈이 강한 사람 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는 그런 그 직장에서 왕따 비슷하게 당하거나 혹은 막 이제 편이 갈리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괴롭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왕왕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런 상황이 좀 끔찍하고 힘들지 이런 거 좀 이해가 갑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잠깐 나 어디 심부름 원장님 심부름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만 빼놓고 피자 먹고 있고 그러니까요. 와서 같이 먹으란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맞아요. 너무 싫어 진짜. 얼마 전에 방영된 드라마 같은 경우도 회사원의 그거를 약간 나왔는데 에피소드 같은 게 진짜 뭔가 그 갈라치기나 당하거나 이러면 하루가 진짜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와 회사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그죠? 근데 이런 게 방법이 없는 게 이런 게 되게 많대요. 맞아요. 이현우님은 대답 꼬박꼬박 해주는 저 사람이 더 나쁘네요. 진짜 얄밉죠. 호진님이 얘기한 거야. 네. 호진님 살아남아야지. 살아야지 어쩌할 거야. 김혜민님께서 부장님이 주말에 진짜 심심하신가 봐요. 주말은 쉬어야 하는데 일 연장하는 기분이겠어요. 부장님 멈춰요. 우리 신미영님이 전 직장 전에 다녔던 직장 상무님께서 주말 스케줄을 항상 물어보시고 주말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주중보다 주말이 더 스트레스. 이건 스토킹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 와 이거 확인을 한다고요? 전화를 해서? 주말에 뭐해? 아니 미영 씨 주말에 뭐해? 이렇게 물어보고. 이상해. 주말에 전화해서 주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지금 그거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듣기로는 요새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예. 그 상사분들도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윤리위 해부될 수 있대요. 네, 주말에는 절대 연락 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엄청 신경 쓴다고 그랬는데 아직 뭐 다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용준님이 톡에 멀티 프로필 설정 가능하니까 회사 사람들만 보는 프로필에 주말 동안 연락 어렵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근데 딱 월요일 나갔는데 뭐가 연락이 어려울까? 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거나. 아니 이렇게 써놨는데 되게 중요한 업무 내용 같은 거를 거기서 공유를 그래. 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싫다 싫다니까 아까 맞아.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할 것 같아. 일부러. 네. 나만 모르고 나만 빠져 있고. 네. 막. 그래서 와가지고 막 월요일에 당하고 그러니까 어? 지웅 씨 몰랐어? 우리 다 톡에 공유했는데 그러니까. 아, 안 읽었구나. 아 주말에 연락 안 되시지. 아 미워. 아 진짜. 아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이춘희님은 요즘에는 차라리 왕따가 편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우리 네. 또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역할 있잖아요. 그 아부하는 역할. 네. 나중에 이럴 것 같아요. 사원들한테. 야. 내가 다 해주고 있잖아. 내가 다 해주고 있잖아. 어,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야,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닌가 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때요? 그 두 분 생각은 그러면은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아,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 그래 뭐 우리가 좀 비슷하게라도 아, 예. 정신력이 예. 강해야겠지만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말씀이셨나요? 그거 아니면 예. 그거는 정말 그 좀 멘탈이 강하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모티콘 올리는 것밖에 없죠. 이모티콘? 예. 아, 나 너무 건방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거기 이모티콘. 귀여운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농담 같은 거 했을 때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그냥 하나 올리고 이런 게 제일 그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이지 않을까. 예. 우리 성구파리님께서 청취자들 아까 제가 읽어 우리가 읽어드린 네. 문자들하고 또 우리 우진님 방금 말씀해주신 거 이런 것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물도 당연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잘 안 되면은 그건 이제 우진 씨 책임이니까요. 맞아. 우리가 뭐 저기 무슨 위원회도 아니고 예, 소속사에 예, 문의하셔가지고 네, 손해배상을 네.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거니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선물 계속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이어서 짧은 고민 사연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8640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근데 이건 다 이게 번호 뒷자리라서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네. 아 이분 남자다. 여자예요. 아니야. 아, 네. 여자구나. 8640님. 저 연애 관련 고민이 있는데요. 요즘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섣불리 다가가질 못하겠어요. 상대는 저보다 연하예요. 제가 3살 아우, 제가 담배를 펴 가지고. 제가 3살 누나예요. 영화를 보여 준다고 하면 너무 뻔할까요? 아. 마음은 제 이 마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 좋은데? 영화 보여준다고? 영화를 보여준다. 이거 요즘 안 그런가? 아니, 자꾸 요즘 옛날 따지게 되네. 아니야. 요즘에는 이제 네. OTT 같이 보자고. 아 그거 너무 난 너무 간 건가? 너무 뭐 직입적인데? 너무 집으로 바로 보내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에요. 아... 집에 가면 안 돼요. 아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누나분께서 고민이 좀 뭔가 자연스럽게 접근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오 예예. 예. 근데 일단 영화를 보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남자는 그런 제의를 받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여성분이 먼저 아 여자분이 와가지고 저기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네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제안하시는 순간에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전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8640님 지금 생각하신 게 맞는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부끄럽지 않게 고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당당하게? 네. 아 그냥 예, 네. I like you. 예, 네, 그냥 이렇게 영화 보여준다고 하는 순간 남자분은 저 누나가 나 좋아하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걸요? 그렇다면 근데... 영화 보여준다는 거를 약간 궁극의 목표로 하고 그 전에 아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냥 무슨 캔커피 아 너무 올드한가? 캔커피요. 캔커피. 오랜만에 캔커피. 캔커피 우리 지금 첫 번째인데 오늘 첫날인데. 아, 너무 두근두근 되지 않아요? 나 캔커피 받으면 진짜 와 나 좋아하나?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를 뭐 그런 거 이렇게 싹 들이미는 느낌. 여성분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럼 어떻게 자연스러워? 여성분들 호진 씨에게 앞으로 캔커피 주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하려면 영화는 아니고 그냥 뭐 단 점심 식사라든지 간단한 식사 정도로 하면 밥 먹자고? 네. 그게 또 저기 아니죠. 아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살 누나잖아요.
3살 누나니까 밥 먹자고 하는 것도 괜찮고 네. 이거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 것도 괜찮고 전 둘 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누나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지. 그죠, 그죠. 예, 예. 뭘 이렇게 베풀자 이런 의미죠. 예, 아 이런 연애를 시작할 때는 저는 식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뭔가 예. 기상천외한 것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식상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캔커피. 캔커피는 아니야. 아 그래? 캔커피는 아니야.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아, 절대 아니야. 나 엄청 많이 받아봤다. 2985님께서 캔커피라니 저도 안 먹어요. 왜 얼마나 단짝지근하고 사랑에 숨쉰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호진님 읽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시간이 괜찮나요?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오늘 네. 처음으로 한번 이 시간 합을 맞춰보니까 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대충 이게 설계가 그렇죠, 되네요. 네. 아 그래요? 둘은 알겠어요? 나는 이제 알겠어요. 오 그래?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두 분 진짜 보물이 아닌가.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은 반짝반짝하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예예. 뭐 아직 정신은 없지만 예. 주가 거듭될수록 뭔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지 않을까 예. 하면서요.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아,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로의 이노진, 송우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